4.15 총선의 그 명백한 부정선거에 입을 담은 소위 주범은 아니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소위 선거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은 참 냉소를 금수지 못할 것입니다.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선거 부정 문제가 등단하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친구지 않습니까? 이준석이가. 문 대통령은 금수반박 최소 공모자 기획자일지도 모른다. 이준석은 금수완박이 통과시키는데 공범관계에 있는 자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. 여기에 권성동, 김기현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? 조경태 위원 같은데 다 입을 다물었죠. 너희들도 공범이다. 국회를 독점하는 입법 독재를 그야말로 용인한 그런 세력들에게 또 다 모여 있는 겁니다. 주범은 아니지만 공범들인 것이죠.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이 가짜 국회의원들의 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. 이렇게 뒷북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. 쿵쿵쿵쿵쿵 이렇게 뒷북들을 얼마나 우습습니까?